이제 한번 이제 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뭐 반드시 분명 기준권하고 한꺼번에 꼭 시험 문제는 꼭 메뉴 나오니까 여기 좀 별표 둘 다 자 2번하고 3번은 별표 세 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자 시험은 몇 개 안 나오는데 묘지 문제는 매년 꼭 매년 나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면접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용어 정의 좀 이따 이제 꼼꼼하게 아주 여기도 체크를 한번 해보실 건데 면접 첫 번째 용어 정의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 먼저 매장이나 뭐 화장이나 자연장 우리 보통 뭐 수목장 뭐 나무 밑이나 아니면 땅 밑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표도 안 나올 겁니다. 시신 묻는 게 바로 자연장.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뭐 여기 이제 자연장을 이제 자연 해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히 또 넓게. 그리고 절차도 아주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신고만 하면 저기 종종 문종 묘지도 신고만 하면은 간단하게 허가도 아닙니다. 면적도 2000제곱미터 이하로 아주 넓게 여기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묘를 여는 게 바로 이제 개장 무단으로 막 설치했을 때 아니면 또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거 이제 묘지를 열 수 있다는 개장 가능하고요. 분명 그다음에 묘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부터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점유 면적 하나씩 면적이 바로 점유 면적. 자 그러면서 이제 개인 묘지는 하나니까 면적 저걸 막 60이나 20이라고 시험 문제 물어본 적도 있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 이상의 묘지. 그러면 하나하나당 묘지 면적 그리고 전체 면적 저거 합장도 20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 묘지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30. 그러니까 30까지는 딱 가능합니다. 정말 저걸 60이나 20으로 바꿔본 적이 있었다입니다. 한 15 추가 정도에는 60으로 그리고 최근에 정말 27회 때는 20으로 이렇게 바꿔서 시험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맨날 숫자 바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하기입니다. 면적을 이제 초과하게 되면 1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2번 보시니까 이제 두 개 이상의 묘지 공설 그리고 가족 종중 문중 가장 넓은 법인 묘지 먼저 하나당의 점유 면적 얼마라고요? 10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30이라고 하면 헷갈릴 건데 아니요. 두 개 이상의 묘지는 하나당의 점유면적 얼마고요? 10밖에 안 되고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가로에 합쳤다. 두 개 합쳤을 때 좀 더 줄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15제곱미터 이하로 여기 초과해서 안 되니까 이하로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전 국토가 묘지가 되는데 묘지를 너무 넓게 쓰면 어떡하냐고 라고 해서 이제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교도소 보낼 거예요. 후손들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분묘 설치 기간 적어도 15년이었다가 지금은 더블로 늘어났고 15년에서 30년 늘렸는데 아직은 아예 안 물어봤습니다. 꼭 정말 예상 문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공설 그리고 사설 묘지에 설치된 분묘 설치 기간은 하여튼 얼마 정도라고요? 30년. 야, 이거 15년 X라고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기간 바로 얼마? 30년. 자, 그래놓고 이제 30년 후에 연장도 이제 가능하긴 한데 30년이나 60년 후에는 묘지를 철거를 시키라는 겁니다. 전 국토가 묘지가 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소리 합니다. 옛날엔 15년이었고 연장을 15년씩 3번 해서 60년 갔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았대요? 지금은 한 방에 그냥 딱 60년 바로 가버립니다. 뭐 이런 것도 정말 잘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의미 없잖아요. 15년씩 연장해가지고 60년을 그렇게 복잡하게 가냐고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정말 30년 지나면 우리 연고자가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바로 아래 보실까요? 1회 연장이 가능한데 얼마라고요? 한 번에 한해서 이걸 또 3회 그러면 X입니다. 한 번에 한해서 얼마라고요? 30년으로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얼마입니까? 60년. 그러니까 예전에도 60년이었는데 지금은 한 번에 그냥 60년에 바로 갑니다. 30년 이후 연장 한 번으로 해서 60년. 그러면 60년 후에 또는 연장 못하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철거하라고. 그럼 그 아래 보실까요? 설치 기간이 종료되면은 근데 1년 이내에 그러니까 1년 전이 아니라 1년 이내입니다. 30에서 31년, 60에서 61년이지 왜 굉장히 29에서 30년이 아니고 59년에서 6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1년 이내에 당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 그럼 묘지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신은 어떡할 거예요? 매장된 유고는 화장, 납골해서 이러면 이제 흔적 없이 묘지가 아예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안 하면 1학년 집안에 교도소 보낼 거라고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이 있습니다. 불이행은
후손들이 걸어갔죠. 그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사설묘지, 이제, 설치인데, 자, 먼저, 자, 신고. 자, 묘지 설치해놓고,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묘지 등은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이제, 2년이나 징역이나, 2,000만 원이나 벌금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여거도 먹고, 교도소 보내겠다. 허가 안 받으면, 집단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저거, 이제, 첫 번째, 1번이, 신고 안 하면, 그냥 300만 원이나의 과태료. 자, 면적도 30. 그리고, 기간도 30일 이내에. 제재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30세트처럼 보인다고 했었습니다. 일본 보시가요, 개인 묘지를 설치한 사람 얼마? 30일 이내에 설치해놓고 나서 30일 이내에 1개월 그러면 2월은 손해를 보고 7, 8월은 이득을 보고 이러니까 하루하루 날짜 세겠다라고 30일 이내에 30일이 딱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월요일까지는 신고를 해야 되고 그날에 하필이면 또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가서 신고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3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여기다가 신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개인에다가 허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받고 가족 묘지 가로가 이제 설치 면적입니다.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를 넘어가면은 허가 받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종 원종은 김씨들 박씨들 이러니까 이제 면적이 여기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10배 더 커졌네. 얼마? 100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법인 묘지는 이제 불특정 다수입니다. 여기는 얼마다? 10만 제곱미터 우려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적이 적으면은 몇 개 설치해놓고 이제 관리를 안 해. 근데 땅 면적이 넓으니까 끝까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면적이 어째라 커라. 네, 근데 많이 아닙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고자 하면은 이제 사전입니다. 여기는 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개인 묘지 한 개니까 신고. 그것도 사후 신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허가. 허가는 재량이 있으니까 가족 묘지 안 돼. 종종 본적 묘지 안 돼.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23회 등에서 나왔었는데 자연장지를 또 요즘 이제 가끔씩 내내 이제 정말 추세가 이제 자연장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 자연장지 조성을 한자는 여기는 이제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30일 이내에 그리고 이제 면적이 30제곱부터 또 미만입니다. 자, 면적은 아직은 안 물어봤는데 한번 조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종종, 그리고 문종 자연장지 조성을 하려면 여기들은 이제 근데 가족은 또 사후신고인데 그 다음에 종종이나 문종묘지는 여기는 허가가 아닙니다. 또 자연, 문종의 자연장지는 요거는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또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면적은 안 물어봤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법인 등의 자연장지 근데 법인 등 불특정 다수죠. 여기는 면적이 이제 5만으로 5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여기는 규모가 크니까 어쩔 수 없어 허가입니다. 자 지금 밑으로 거는 거 신고냐 허가냐 저기 이제 종중문종에다가 허가 받는다 해놓고 종중문종의 자연장지를 왜 틀렸게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23회 때 좀 어려웠습니다. 그놈은 신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 규모가 커지니까 법인 등의 자연장지는 어쩔 수 없다. 5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면적 한번 이제 간단하게 기억해 볼고요. 해서 이제 써보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매장 화장의 개장의 신고. 묘지를 잘못 설치하면 묘지를 열 거요. 해서 개장. 먼저 첫 번째 매장을 한 사람 매장 후에 이제 30일 이내 여기도 매장지 관리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 해라 신고해라 라고 기원하시고요. 그리고 화장을 하려고 하면 여기도 시장들한테 신고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개장이죠. 여기는 뒤에 보시면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에서 개장을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가장 뭐 해라 여기는 신고해라 라고 이제 간단하게 점검을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남의 묘지 같으면 이제 허가를 좀 받아야 되겠지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면적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여기도 이제 문제는 거의 꼭 나올 정도인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면적만 104페이지인데 바로 자 여기 이제 장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전국도가 묘제가 되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만들어 놓고 묘지 크지 말어. 그 다음 이제 허가 받아. 아니면 신고해. 해갖고 각종 규제가 있다는 겁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임야, 땅 중개하는데 묘지랍니다. 그럼 요걸 바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 첫 번째가 이제 면적. 요 면적에서 이제 면적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설치 면적, 점유 면적 할 건데, 먼저 점유 면적. 점유 면적이라고 해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여기는 한 기당, 한 기당 점유 면적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잘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 먼저 크게 봤을 때 개인 묘지와 개인 묘지 한 개, 개인 묘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족 묘지, 그다음 종족 묘지 해서 이제 두 개 이상. 그래서 이제 가족 묘지 등인데 여기 이제 묘지 한 개, 한 개입니다. 여기는 두 개 이상. 우리 가족이면 최소한 두 명 이상을 가족 그럴 거니까 규모가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점유 면적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개입니다. 개인 묘지 얼마라고요? 뭐 개인은 어차피 뭐 점유나 설치나 똑같을 건데 얼마입니까? 30. 네, 30 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그냥 이하. 이래도 괜찮습니다. 이하. 같은 소리입니다. 이하. 30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30을 넘으면은 문제 삼을 거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또 이제 막 60이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20은 어디 있지도 않은 숫자인데 20이 나오면 말이 안 될 겁니다. 30제곱미터 이하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그리고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두 개 이상이네요. 거긴 얼마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30 그러면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긴 얼마라고요? 여기는 10제곱미터, 10제곱미터 이하로. 근데 합치겠대요. 합장. 요 합장에다가 또 20 이렇게 내본 적이 있어요. 합장 얼마라고요? 저 15제곱입니다. 이놈 숫자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플 건데 우리 법령에서 묘지만큼은 꼭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못 설명하면 바로 교도소가. 자, 면적 초과하게 되면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묘지는 여기 이제 신고를 해주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절차가. 요 절차가 이제 개인 묘지는 얼마 이내에 신고하라고요? 30제곱미터니까 30일 이내에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그입니다. 30일 이내에 뭐 하라고요? 신고. 근데 신고할 줄 아예 모르면 300년 가도 신고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얻어맞아. 라고 해서 이제 30일 내 신고를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가족 묘지, 정중 묘지, 묘지, 법인 묘지는 뭐 하라고요? 허가. 요거 사전이라는 겁니다. 사전에 허가 안 내줄 수 있다. 허가는 재량했으니까 허가 받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게 되면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게 되면 아주 2년 전이라고 요것도 먹고 교도소 갑니다. 2년이야 징역이나 2천만 원이야 벌금을 이렇게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법상 최고형입니다. 참 아주 자, 집단적으로 들어오니까 허가 안 받기만 해봐봐 2년 전연하고 교도소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제 설명 안 하면 개업 공인주사한테 쳐들어올 거고 교도소는 안 보낼 겁니다. 교도소 넘쳐나니까 밥 주는데 세금이다 충납니다. 이러니까 이제 벌금 때릴 건데 이제 구상권 행사할 겁니다. 이거 큰일 나니까 조심해. 아무리 적게 해봐야 1,000만 원 정도 때릴 겁니다. 일단 두 번째가 이제 요거 이제 전면 면적 말고요. 이제 전체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설치. 설치 면적이라고 해서 이제 요 설치 면적은 전체 면적. 요거 이제 전체입니다. 가족 하나씩 하나씩 설치하다 보면 바로 전체 면적이 나올 건데 요거 이제 심하게는 안 물어봤는데 나 먼저 그냥 개인 묘지는 어차피 똑같겠죠. 어차피 뭐 개인 묘지는 뭐 개인 묘지는 한 개니까 전체 면적도 얼마라고요? 30. 요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같은 표현인데 초과하지 말아라. 그럼 이하다. 미만 그러면 안 되고요. 바로 초과하지 말어. 그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가족 묘지. 가족 묘지하고 종중 문중 묘지는 면적이 달라.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점점 더 커지죠. 문중. 문중 묘지, 그다음에 종중 묘지. 해서 이제 그 뭐 김치들 박씨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종중 묘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법인 묘지. 불특정 다수. 법인 묘지라고 해서 이제 묘지에 여기 이제 전체 면적은 약간씩 다릅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가족이 얼마라고요? 여기다 개인 또 1,000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얘가 만이고 얘가 10만입니까? 그럴 겁니다. 얼마라고요? 100. 여기 이제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를 여기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당 하나당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요거는 10제곱미터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요 10제곱미터인데 하나당 하나당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요걸 모두 다 모아놨을 때 요 면적은 얼마라고요? 가족묘지 100. 100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0제곱미터 다
합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여기도 이제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중 문중은 정말 여기 이제 아주 더 커져요. 옆집도 그냥 막 같이 쓰고 가족만이 아니라 그 옆집도 같이 쓰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더 면적이 좀 커질 겁니다. 얼마라고요? 10배 더 커졌습니다. 얼마입니까? 1,000. 이제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 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불특정 다수입니다.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뭐 묘지. 여기는 얼마라고요? 10만 제곱미터. 근데 오히려 여기는 자 이하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죠? 이상. 오히려 이상입니다. 크게 안 하면 법인 묘지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 여기도 안 내준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써놨지만 일단 가족, 종중, 문중 묘지는 뭐고? 허가고. 이놈은 신고만 해주면 되고. 면적 지켜서. 자,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연장지. 요즘 이제 자연장지까지도 시험 문제를 자꾸 내고 있으니까요. 자연장지. 자연에다가 묘 쓰는 거. 게임입니다. 그럼 이제 아예 공부는 안 하고요. 아예 그냥 묘지가 있나 없나? 아예 흔적도 없을 겁니다. 남에다 그냥 이름만 달아놨을 겁니다. 요게 바로 자연장지. 이런 것들은 많이 또 설치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 자, 개인 자연장지. 그러니까 문장을 잘 보시면 그냥 묘지 그러면 매장이고, 요건 이제 봉분해가지고, 봉분도 이제 1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m 이하로 평평하다는 평균은 50. 50cm, 뭐 0.1 해도 될 건데, 하여튼 여기는 50cm 이하로서 이렇게 봉분과 평분, 이런 거 맞춰서 이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요건 이제 봉분이고, 요건 뭐고요? 평분이고입니다. 평분. 자, 봉분하고 좀 평평하다는 평분. 네, 높이가 또 있다는 겁니다. 요건 뭐 심하게 안 내봤었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개인 묘지. 자, 개인, 여기서는 개인의 자연장지. 개인의 자연장지는, 여기도 이제 30제곱미터. 근데 여기는 30제곱미터가 안 들어갑니다. 30제곱미터 미만. 아까 이제, 요거 이제 이하였었는데, 오히려 이제 봉분이 나온 것으로는 30제곱미터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만. 기억하시고요. 남제, 자, 두 번째가 이제, 가족. 근데 옛날에 가족도 여기가 아마 30인가 그랬었는데 요건 좀 달라졌습니다. 가족의 자연장지. 가족의 자연장지. 요놈이 이제 100이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요놈이 100이라고 많이 인터넷에 나올 겁니다. 근데 자, 연도는 알 필요 없는데 요게 이제 2016년 8월 29일인가 요게 달라졌어요. 이 면적이 이제 100이 아니라는 겁니다. 30제곱미터 미만. 아직 시험 문제 안 내봤고, 그리고 요 놈은 이제 100제곱미터 미만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놈도 100이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달라졌다. 100제곱미터 아니다. 그입니다. 개인 묘지는 더 편하잖아요. 개인이 원래 3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연장지는 30. 그리고 가족은 원래 100이었잖아요. 근데 100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자연장지가 규모가 좀 적다. 거의 비슷할 건데 30 되면 안 돼. 30제곱미터 미만. 여기도 100은 되면 안 된다. 100제곱미터 미만. 자, 나무 밑에 시신 묻는 자연장지가 조금 더 적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종중 그리고 문중. 종중 문중 그리고 자연장지. 자, 뒤에 이제 이렇게 자연장지 이렇게 그냥 묘지 그러면 매장이고입니다. 요거 이제 자연장지. 요 놈이 우리 시험 문제 바로 23회 때 나왔었다. 요 놈 허가 받는다고. 허가 아닐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법인. 이제 종교도 있긴 한데 종교를 먼저 한번 써볼까요? 종교. 자, 종교 자연장지입니다.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게입니다. 자연장지.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불특정 다수 이제 법인. 요 법인 자연장지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 아직 시험 문제는 요 자연장지인데 아직은 여기는 면적까지는 안 나와봤는데 여기도 꼭 조심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신경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종중문중묘지는 요건 이제 원래 그냥 종중문중묘지는 천이었습니다. 네, 종중문중의 자연장지는 따블로 늘어납니다. 요건 2000입니다. 한번 정도 꼭 한번 여기는 그냥 신경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제곱미터 이하. 요 놈이 아주 경사났습니다. 절차도 허가인데 요 놈 신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아주 겹경사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4만. 요 4만입니다. 4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여튼 무슨 죽을사자 이런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는 4만 제곱미터 이하로. 이하로서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 묘지는 원래 10만이었었죠. 근데 반토막입니다. 5만. 5만입니다. 5만 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상으로 하다. 법인묘지는 꼭 이상이 나와야 돼. 규모가 적으면 오히려 안 돼.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오히려 이제 절차가, 요거 아주 절차가 아주 생소합니다. 허가 아니면 신고인데, 나 먼저 개인묘지는 뭐 당연하겠죠. 요건 이제 요것도 X인데, 여기는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하나니까 사후에 신고해주면 되고, 설치해놓고 나와서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30일 맞춰서 오케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족, 여기도 이제 가족의 자연장지, 요놈도 이제 설치해놓고 신고만 간단하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사후신고. 여기도 이제 허가 안 받아도 괜찮다. 근데 이제 종중문중묘지는 원래 허가였다는 겁니다. 허가인데, 요거는 사전에만 먼저 신고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문제가 종중문중 자연장지도 허가받는다. 왜 틀렸게 그렇게 나왔었답니다.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뭐라고요? 신고. 좀 사전이라서 사전이지 말다 신고 서류만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허가 아마 똑같이 내볼 수가 있습니다. 허가 아니다. 종중문중 묘지가 허가고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신고다. 사전 신고다. 여기다 사후 신고 그러면 안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요거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허가 받아. 사전에 허가 안 내줄 수도 있어. 요것도 허가 받아. 라고 이제 정리를 한번 꼭 해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 거리 제한. 아마 거리 제한도 시험 문제 한번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는데 거리 제한 이렇게 이제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또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시게. 자 먼저 철도. 야, 요즘 이제 선로를 하고 있는데 도로. 그다음 이제 요 선로인데 요 선로를 옛날 철도라고 했습니다. 뭐 의미는 같습니다. 철도. 그다음 이제 하천. 요 하천이 있었을 때 사람이 안 사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있었을 때 이제 거리 제한을 두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이제 둘로 나눠지긴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20호 이상의 인가가 있습니다. 20호 이상의 뭐가 있고요. 호수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걸 뭐 또 10이나 30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20호 이상의 인가 사람이 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 뒤에다가 묘지 설치해 놓고 가면은 너는 서울 가니까 괜찮을 건데 거기서 사시는 분은 맨날 귀신 나올 것 같으니까 좀 힘들 거예요. 여기입니다. 뭐 저희 집도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집 뒤에 바로 그냥 묘지가 있습니다. 뭐 철없을 때는 거기서 그냥 놀기도 했었는데 아주 무덤 반질반질하게 맨날 야구해서 아주 그냥 맨날 주인 쫓아오긴 했었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저녁에 주무실 때 학교에서 주무시잖아요. 옆에 이제 묘지가 있으면 무서우실 거예요. 그다음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한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다.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게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집합하는 바로 시설이 있었을 때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덧대라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이제 또 나눠보실 게 개인 묘지하고 가족 묘지는 규모가 그래도 좀 적잖아요. 개인하고 가족 묘지는 요거 이제 하나씩 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설치해도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말고 이제 종중 문중 그다음에 문중 규모가 이제 엄청 더 커지네. 묘지도 아까 커졌잖아요. 종중 문중 묘지 그다음에 법인 묘지. 자, 두 개씩 이렇게 꼭 묶어 보셔야 됩니다. 법인 묘지 그리고 옛날에 200, 300 이랬을 때도 시험 문제 나왔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기도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개인 묘지하고 그다음에 가족 묘지. 요 가족 묘지가 조금 거리 제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 집단적으로 좀 크다는 종중 문중하고 문중 묘지. 종중 문중 묘지가 있거나 법인 묘지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법인 묘지 규모가 엄청 커지니까 좀 인가로부터 덧대라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바로 이제 법인 묘지고요. 나 먼저 첫 번째 여기는 규모도 적죠. 그리고 사람이 안 살죠. 이러니까 200제곱미터 이내는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200제곱미터 이내에는 그럼 초과하면 괜찮습니다.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이장하라고 명령 떨어지고 또 안 하게 되면 2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설치하냐고 계십니다. 대신에 이제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규모가 커졌죠. 그럼 조금 더 떼라는 겁니다. 그럼 300m 이내에는 이런 걸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설치하지 말아라. 자, 이거 뭐 실무가 됐건 안 됐건 간에 내가 이런 거 설치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정말 된다는 겁니다. 뭐 자료 재볼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카카오 내비 가보면요. 거기 막 여기서부터 딱 재보면 거기 거리도 딱 나옵니다.
몇 메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안 걸어봐도 되고 게임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그러면 200보다는 조금 더 떼라. 여기가 이제 300입니다. 여기 이제 300m 이내에는 묘지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설치하면 안 된다. 근데 가장 멀리 떼야 되겠네. 사람도 살고 규모도 엄청나고 게임다. 두 개 게임다.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박스 채워볼 겁니다. 여기는 500. 자, 500제곱미터 이내에는 500m 이내는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좀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럼 500m 초과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도 300. 자, 200, 300, 300, 500. 자, 200, 300, 300, 500. 요거 이제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게 아직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바뀌어놓고, 자, 옛날에는 딱 간단하게 아마 300, 500, 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세부적으로 해놓고 아직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내봤다는 겁니다. 거리지안. 실무할 때 헷갈리면 큰일 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이제 그 정도만 한번 참고해 놓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바로 이제 시간만 지나도 이제 또 까먹으니까 한번 자, 네 번째. 요거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저거 이제 지워지면 또 헷갈립니다.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칠판 한번 보지 말고요. 자, 막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장지. 그리고 거리지안까지 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먼저 점유면적. 자, 먼저 개인 묘지. 자, 여기서 묘지 매장이다. 매장. 봉우리 나온다. 개인다. 1m 넘어갈 수 없다. 자, 먼저 개인 묘지 점유면적은 한계입니다. 점유면적 얼마라고요? 30. 거기다 30 한번 꼭 써놓으시고요. 가족. 근데 가족의 점유 하나씩 하나씩. 한 개당 면적 얼마라고요? 그죠? 12입니다. 그리고 종종 두 개 이상이잖아요. 얼마라고요? 12이고. 그 다음 이제 법인 묘지 얼마입니까? 한 개당 한 개당. 그죠? 10. 요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에다가 가족부터 종종 법인까지는 10제곱미터 이하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하로 넘어가면 1학년 반에 교도소 보낼 거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 보실까요? 근데 설치 면적은 전체 면적. 여기도 헷갈릴 것 같으면 설치 옆에다가 전체 면적이라고 써놓으시면 딱 구분이 될 겁니다. 전체. 전체 면적이 바로 이제 설치 면적인데, 아까는 한 개당이었었고, 입니다. 먼저, 개인 묘지는 어차피 한 개잖아요. 한 개니까 설치 면적도 얼마다? 30. 입니다. 30. 그리고 연엄은 신고다, 허가다, 뭐래요? 신고. 한 개니까 뭔 허가를 받아? 아닙니다. 설치해놓고 30일만 맞춰서 신고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저거 제재 뭐 커봐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옆집에서 신고 안 하면 시군구청의 공무원도 모르고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 막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리고 제재도 안 받고 천년만년 가고 있을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보실까? 가족의 설치 면적 하나씩 하나씩 모아갖고 전체는 얼마요? 전체 얼마라고요? 100입니다. 100점부터 이하. 근데 요놈은 신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허가. 허가 받아. 허가 안 받으면 2년 전연하고 교도소 보낼 거요. 2학년 2반에 입학합니다. 거기 있네요. 형벌. 2년에 2천입니다. 그리고 종종은 얼마래요? 10배 더 커져. 얼마라고요? 1000. 1000입니다. 그리고 법인 묘지는 얼마라고요? 그죠? 만이 아니라 10만입니다. 10만. 10만 제곱미터. 그리고 이하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상. 거기 제곱미터 옆에다가도 이상. 오히려 이상입니다. 다른 놈들은 다 이하인데 여기는 이상이요. 정말 이상이 안 이상합니다. 그리고 허가다 신고다 당연히 허가입니다. 하다 두 개 이상이 묘지는 허가 받아. 허가 안 받으면 옆에 2학년 2반 얻어맞고 아주 욕도 쌍욕을 얻어먹고 교도소 가 보셔야 됩니다. 자연장지입니다. 자연장지는 아직은 면적은 시험 문제에 내본 적은 없다. 네, 여기도 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옛날에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둘 다 100이었는데 지금은 바꿨다. 얼마라고? 개인이 30입니다. 30. 근데 그 옆에 이하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만. 올해 미만입니다. 30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요? 신고는 신고인데 무슨 신고다? 사후 신고. 사후. 사후. 어차피 뭐 개인은 뭐 저 옆에 보시는 매장이 될건 자연장지가 될건 사후에 신고해주면 돼. 근데 면적이 달라. 매장은 오히려 30이 들어가는데 자연장지는 30이 안 들어가더라. 걔 또 왜요? 그러면 안 되고 입니다. 옥상이 끌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가족 얼마라고요? 100. 자, 이놈도 이제 옛날에는 저 개인이 100이었었는데 요즘은 개인은 30이고 가족은 100이고
자, 면적 똑같습니다. 저기 매장. 매장하고. 근데 여기도 100제곱미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미만. 미만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허가는 아니요. 그죠? 그냥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종종 아주 겹경사입니다. 면적도 따블로 어쩌고, 그 다음 절차도 허가가 아니요. 교도소 안 가. 뭐만 해주면 돼. 대신에 신고가 사원과 사전인가 이게 또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아주 쌓여 있으니까 여기가 지뢰밭이니까 시험 문제 23회 때 나왔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종종 자연장지는 문종 자연장지는 얼마라고요? 2000입니다. 2000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는 얼마라고요? 이하 2000제곱미터 이하 아까는 1000이더니 그렇습니다.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허가 아니요. 대신에 사후라고 안 했다고 하죠. 사전 신고. 사전에 먼저 신고해라. 라고 묻기 전에 먼저 신고해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실까요? 자, 법인의 자연장지는 얼마라고요? 저거 10만원 반토막이 됐습니다. 얼마? 5만. 5만. 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는 이상. 그리고 절차가 뭐라고요? 허가. 그 다음에 종교 하나 쓰니까 종교 칠판에 있습니다. 종교의 법인 잔 바로 종교 자연장지는 뭐라고요? 4만. 4만 또 이하입니다. 4만 제곱미터 이하. 절차는 허가. 뭐 종교는 아직 한 번도 안 내봤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 제한. 먼저 도로. 그 다음에 선로 하천이 있다. 사람이 안 살아. 그 다음에 옆에는 똑같은 개인장 개인 묘지라고 해도 사람이 살아. 자, 한번 헷갈리니까 좀만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200, 300. 여기 헷갈릴 건데 벌써 이제 500 가면 안 되고. 자, 먼저 자, 개인 묘지 얼마 도로가 있었을 때는 200. 그죠? 200m 이내는 설치하지 말아라. 200m 뛰라는 겁니다. 한번 달리기 한번 해 보고 입니다. 100m를 몇 초에 끊었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옆에 이제 자, 인가가 있습니다. 같은 개인 묘지라고 사람이 사네. 20폭 이상의 인가가 있네. 학교가 있네. 그럽니다. 선생님 저녁에 주무실 때 무서울 거예요. 애들은 철없어 갖고 묘지 아주 좋아하긴 할 건데 그럽니다. 그다음 이제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사람이 사네. 그러면 200이 아니라 뭐 얼마라고요? 300. 300m 이내는 묘지를 설치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장 명령 내릴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근데 개인이나 어차피 가족이나 똑같아요. 그입니다. 두 개 세트로 묶어서 갔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쓰실 거래요? 바로 도로. 그죠? 200. 그리고 사람이 살아. 그럼 얼마라고요? 300. 200, 300은 똑같아요. 자, 두 개. 개인하고 가족은 이제 근데 규모가 엄청 커졌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떼라. 그럽니다. 먼저 도로에 그리고 세 번째 박스입니다. 그거 잘못 채워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종중은 얼마라고요? 300. 자, 왼쪽은 300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네. 사람까지도 사네. 규모도 커졌네. 그럼 얼마라고요? 500 얘기입니다. 요거 꼭 잠이 안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좀 잠이 안 오실 때 써보시면은 바로 쓰다가 바로 잠이 자실 겁니다. 자, 면적만 써놓고 주무실 건데 여기도 꼭 한번 같이 여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어나시면 또 요것도 한번 써봐야 됩니다. 못 썼으면. 그 다음 이제 법인 규모가 엄청 커졌네. 도로. 그래도 200이 아니라 300. 벌써 500 나오면 안 되고 사람이 안 살아. 그러면 300. 그리고 인가 사람까지 살고 면적은 제일 크고 규모가 제일 크고 그입니다. 얼마라고요? 500, 200, 300, 그다음에 300, 500. 근데 둘둘 묶어서 갑시다. 이러면 어렵지 않아요. 꼭 생각하면서 이제 안 푸시면 나중에 계속 헷갈립니다. 이러니까 정말 출제원들이 좋아갖고 그냥 아주 신나갖고 문제를 꼭 물어본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이제 분묘 기지권도 꼭 우리 문제가 이제 하나 정도는 꼭 물어볼 수 있는데 같이 묶어서. 그리고 가끔씩은 저 분묘 기지권이 민법 문제도 가끔씩 나온대요. 저도 이제 유심히 한번 보는데 정말 나오기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분묘 기지권. 이놈이 이제 저기 지상권하고 좀 유사해서 남의 땅에다가 묘지를 설치해 놨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쪽에서 꼭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올 때도 민법에서도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 법령은 꼭 문제가 되고. 자, 먼저 첫 번째 분묘 기지권 남의 묘지, 남의 땅에다가 묘지를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세워라 내워라, 세워라 내워라 해서 이제 몇 년 갔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다라고 해서 이장료를 할 수 있다 없다. 이장료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개씩 하나씩. 먼저 첫 번째 승낙을 얻어서 뭐 설치하기 좀 어려울 건데 승낙을 얻었다. 그럼 여기다 또 20년 그러면 따로 간다고 말이 안 됩니다. 승낙을 얻어서 설치했다.
바로. 자, 그럼 이제 승낙을 얻었을 때 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땅값입니다. 근데 그 치료가 계속 간다는 겁니다. 처음에 치료가 있었으면 매수한 사람도 또다시 매수한 사람도 계속 치료가 있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치료가 없었습니다. 없으면은 계속 없습니다. 자, 기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뒤에다가는 치료 OX를 다 써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친한 사이 같으면 우리 사이에 뭔 치료요? 했을 거고 전혀 모르고 그랬으면 땅값은 줘야지 해갖고 치료 청구 했을 겁니다. 매매할 때 물어봐야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의 여기가 이제 많을 건데 그냥 아예 그냥 땅만 보이면 묘를 써버리잖아요. 저녁에 조용히 가서 설치해놓고 아예 토지 소유권자는 설치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무단으로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몇 년은 가라는 소리입니까? 20년. 미법을 수도 20년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기입니다. 뭐 채권 같은 건 10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겠지만 조금 더 가 고스란합니다. 20년간 평온하면서도 아무 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20년 동안 아예 권리를 주무시고 계셨네. 권리가 무슨 베개냐? 주무시고만 있게 그럽니다. 그리고 공연하게, 공공연하게 비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묘지인지 아닌지 아주 애매하게 딱 설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평장 50cm 정도면은 그거는 공연성에서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숨겨놓고 암장 이런 것들은 200년 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연하게 점유로 시효를 취득하면 이제 여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다른 요건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괜히 또 뭐 선인의 무과실인의 자존의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좀 까탈스러운데 필요 없어. 저기 민법의 시효하고 좀 달라. 두 개면 된다는 겁니다. 제일 간단한 거 게임입니다. 요거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분묘 이전인데 특이한 게 없었습니다. 매매하면서 그럽니다. 그래서 토지가 뭐 했다? 처분 됐다. 그럼 요 소리가 이제 첫 번째 매도의 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도의 묘가 있었는데 아무 소리 없이 매매로 처분이 됐을 때, 경매로 처분이 됐을 때 여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긴 치료가 있다 없다? 치료? 있다. 지료 있다고 판례가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 다르죠. 자, 첫 번째 합의는 그 승낙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 주무시고만 계셨잖아요. 그러면 지료도 주무셔라 그럽니다. 지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권리 위에 주무신 대가가 너무 가혹합니다. 계속 자라 그럽니다. 계속 자라 20년 후에도 지료 받지 말고 자라 그럽니다. 계속 잤잖아 그럽니다. 그래서 지료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료가 있다 없다? 있다. 완전히 다릅니다. 지료가 확정적으로 있다. 그리고 2년분의 지료가 연체가 되면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라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5, 뭐, 2015 하면서 나가는 그 판례가 있습니다. 분묘 굴리, 이렇게 찾아보시면, 검색창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뭐, 지료도 청구할 수 있다. 2년분의 지료가 연체되면 나중에 소멸 청구한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 사라져. 분묘 기지권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범위.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묘 기지, 여기서 공지를 공지 외에 나머지도 사용할 수 있는 지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까지도 다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지 외에도 받침대라든지 비속상서 세우는 거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분묘기지 외에 공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어. 여기는 30제곱미터를 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20년 동안 주무신 대가가 가혹해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료가 이제 여기는 아까 보셨던 그 시효치드 그것만 뭐라고요? 무상. 그리고 이제 합의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매도의 묘는 당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만 지료가 없다는 겁니다. 20년간 주무신 대가가 이렇게 가혹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기간 보실까요? 그리고 전속기간은 여기는 뭐 30년이네 뭐 경과한 묘지는 30년이고 안 경과하면 15년이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다 묘지는 무조건 천년만년 영구 이런 식으로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계속 존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일시적인 멸실이 있을 겁니다. 막 홍수 같은 게 크게 일어나서 그리고 다시 이제 살려놓으면은 분묘기지권은 뭐 한다고요? 계속 존속한다. 아주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그냥 죽지도 않고 저거는 계속 살아나. 자, 4번에 요게 그게 설명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저건 아주 쉽게 죽지도 않더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무시대 요 소리가 이렇게 가혹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시 이렇게 공시 아까 이제 공연성이 없다는 평장 그리고 암자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20년이 아니 200년 가도 인정하지 않어.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분묘를 뭐 새로 신설할 권능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이제 합장
그리고 쌍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합니다. 합치는 거 아주 그냥 딱 부인이 더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는 것도 안 되고 옆에다가 나란히 설치하는 거 남편이 먼저 20년 전에 가서 자리부터 먼저 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다가 나란히 설치하는 거 그 공지도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 안 된다 해서 공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성립했던 것은 옆으로 이장하는 것 그거는 괜찮어. 고공격을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내용만.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우리 농지법도 시험 문제가 꼭 매년 법령에서도 하나가 나오긴 나와요. 저기 공법에서는 두 개 정도 나올 거고 우리 법령에서는 하나 정도 나오고 자 그러면서 또 여기도 면적 위주로 아니면 몇 년 위주로 그 숫자의 위주로 꼭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체험 용농은 부부 각각이여 아니면 합산하여 이런 것들을 꼭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지증 필요해 안 필요해 자 실무에서는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공법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농지는 지목이 과수원도 들어갑니다. 전 그리고 다 그리고 과수원도 저 과수원도 농지 중개한다 그렇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등기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등기를 못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옛날에 뭐 20km 이내 그 통작거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니까 통작거리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해서 괜찮다는 겁니다. 너무 멀면 안 되긴 하겠지만 뭐 근처근처는 괜찮은 겁니다. 대전 뭐 충분히 얼마든지 여기는 가능합니다. 뭐 서울도 가능할 거예요. 세종시에 있어도 됩니다. 괜히 또 여기다 제주도, 경상도 이러면 그 버스 타고 다닐 거예요. 이제 이럴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건 안 되겠지만 일단은 가능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군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마 우리 공법에서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농지증 해갖고 왜 틀렸게 그런 문제 물어봤었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누구요? 시구. 그 다음에 군수 대신해서 누가요? 읍면. 읍장면장. 군은 정말 여기는 읍면이 바로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라. 그래서 군수가 있다 없다? 군수 없다. 이제 읍장면장 아래다가 군수 X. 그러니까 네 사람 그러니까 4일이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 가끔씩 냈었는데, 주거지역,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지역 내면은 개발하는 땅이죠. 그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농지취득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개발하는 땅이니까, 개발하는 땅이니까 여기는 필요 없다. 물론 이제 녹지지역 뺐습니다. 녹지는 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도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냐 안 하냐 옛날에 심하게 물어볼 때는 물어본 적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필요하다 안 하다 문장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장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세 번째 녹지적 안에 농지이긴 한데 옆에 볼까요? 근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뭐 어디 뭐 도로 만든다고 공원 만든다고 주차장 만든다고 근데 필요하지 않대요. 필요한 거하고 필요하지 않는 거 문장 완전 달라집니다. 필요하지 않는 그럼 개발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해요 아니면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뭐 여기는 사업을 안 하니까. 근데 문장 달라졌습니다. 그럼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사업을 할 거니까. 이런 문장으로 갑자기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농사 지어야 돼. 농지증 필요해. 근데 필요하다. 사업할 거니까 그 때는 농지 갈아엎을 겁니다. 그 때는 필요 없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이 뭐 신규 농업 종사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 같은 것도 이제 저기 웬만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는데 자, 옆에 이제 뭐 버섯집에서나 온실 이런 것들은 면적이 상당히 좀 적죠. 뭐 그런 것도 이제 공법에 쭉 나올 겁니다. 330 정도면 된다. 옆에 이제 곤충 사육사 같으면 165 정도면 된다라고 해서 여긴 천이 아니라도 괜찮아. 처음 취득할 때는 천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농지증도 안 나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매 그리고 증여 하여튼 경매가 되건 농사도 안 지을 거면서 농지를 왜 낙찰받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도 취득할 때 농지증 있어야 된다 아니면 농지 필요 없다? 농지증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매가 됐건 그리고 공매가 됐건
농지취득 자격증은 얻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농사도 안 지을 거면서 저기 대구다가 부산다가 웬 농지를 낙찰받아 이제 등기 못해가고 보증금 날아갑니다.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몇 페이지에 세 번째 농지취득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는 바로 중요한 경우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우리 법령에서도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먼저 국가는 뭐 농사 질 거 확실하니까 안 받아도 돼. 상소, 아버님 돌아가셔서 농지를 취득했는데 이게 무슨 필요하겠냐고 계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만까지.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만을 초과할 수가 있지만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면 만까지만. 나머지는 팔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보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를 한 경우 아마 여기 이제 법인에 하나일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국가 사이에서 의논하는 것을 협의라고 하는 거지 개인들은 여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가 협의해서 바로 농지를 취득할 때 여기는 안 받아. 그래서 요건 정말 작년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문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합친 답병. 그다음에 분할. 뭐 이런 것들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뼈 빠지게 농사 짓다가 시효 취득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거기다가 받아 그러면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아까 보셨던 신청인 그리고 경영계획서. 저기 이제 주말체험 용농은 여기 전문적으로 예, 농사를 안 지을 거니까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겠지만 다른 것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영계획서까지 서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군수 없다 시장 군수 말고 구청장 그다음에 읍장 면장. 요 네 사람 그러니까 4일. 근데 만약에 저기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며칠이라고요? 이틀. 그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계획서 X 해놓고 2일계입니다. 여기는 반 정도면 여기는 된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군수는 정말 저 발급권자가 아니다. 군수 대신해서 읍장면장이 대신한다. 여기 2번 있네요. 경영계획서 필요 없다. 농치죠. 여기 이제 필요한 경우 주말체험 용로 같으면 경영계획서 필요 없을 건데 1일 만에 발급돼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 상한도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습니다. 먼저 상소 얼마까지 가능하다고요? 가로에 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8년 정도 저걸 5년이라고 소개본 적도 있습니다. 8년 이상 저기 면제하고 양도소득세 면제하고 똑같은 기간이요. 8년 이상입니다. 여기는 경영하다가 이농을 했을 때 얘는 여기는 얼마나 그동안 수고했다고 만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처음으로 그냥 시험 삼아서 심심풀이 땅공으로 그러면 크면 안 돼. 그런데 많은 숫자가 큰데도 들어가는데 이하로 들어가는데 먼저 주말 체험 용농은 천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게 또 부부 각각이었고 천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천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999 정도는 돼도 여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부인 각각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합쳐서 아예 그냥 주머니 돈이는 아주 쌈지 돈이라고 합쳐갖고 여기는 바로 천도 안 돼. 숫자도 적은 것이 심심풀이 땅콩이니까요. 저것들 그냥 씨만 딱 뿌려놓고 거둘 생각도 안 합니다. 고기만 구워 먹고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간다고. 동네 그냥 주민들이 그냥 아주 원성이 작자.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냥 농지 그냥 다 불태우고 싶고 막 이 정도가 되니까 적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뒤로 이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경자 유전의 원칙. 농사 짓는 사람 여기는 취득해야 돼. 근데 필요 없다. 앞에서 보셨던 거하고 이제 똑같죠? 국가. 그 다음에 학교. 애들입니다. 애들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한번 지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니까 가능하고 상소. 그 다음에 주말체험 용농.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농, 만까지 가능했었는데 바로 여기는 배제. 아예 그냥 농사 안 돼도 괜찮으니까 가능해. 담보농지 취득.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사인은 정말 제외하고 저기 법인 또는 은행 이런 쪽에서나 가능하지 개인 보고 담보농지 취득했다고 필요 없다 이런 소리는 안 했다. 농사 지어야 돼. 그 다음 이제 전용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농지 이런 것들은 괜찮다. 농사 지으라고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도 자 여기도 이제 자주 나옵니다. 저걸 또 5년 이상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봤을 건데 농지 임대차 기간 얼마라고요? 3년 이상. 3년 이상입니다. 3년 이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 임대차 계약은 구두로는 안 된다. 뭐라고요? 서면으로 계약하는 게 원칙이다. 그입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처럼 상가처럼 2년이나 1년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3년 이상. 3년 이상. 그거 이제 기억을 꼭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왔었다. 라고 하여튼 농지법도 한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경영은 아예 안 나올 정도인데, 그리고 거리계약도 거의 안 나올 정도인데, 쭉 보고 나서, 그리고 검인, 그 뒤에 이제 검인 같은 거는 우리 법령이 요즘은 이제 조금 안 냈었는데, 검인 같은 것도 요거 시험 문제가 많이, 등기법에서는 거의 자주 냈었는데,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아마 명신탁 정도까지, 명신탁 정도는 꼭 1차도 나오고, 우리 법령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아마 오늘 이제 명신탁 정도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푼트물도 이제 한번, 법정사건 여기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한번 이제 아래 있는 5번의 명신탁, 이런 것도 한번, 언제도 배웠으니까 한번 채워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다 틀리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OX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